강원도 인제군 서화리에는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최북단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 최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작은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외국인 감독들이 찾은 건데요. 한때는 민통선 출입증이 있어야만 갈 수 있었던 끄트머리 마을에서 이들이 보고 느낀 건 무엇일까요? 김윤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인제군.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휴전선 앞 마지막 마을 서화리가 나옵니다. 한때는 민통선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도 주민보단 군인들이 더 많은 끄트머리 마을입니다. 놀러 오신 분들은 여기 오면 꼭 뭐 전쟁 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옛날 우리 오니까 버스가 없어. 왜? 하루 한 대 뺏기. 그리고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최근엔 특별한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에서 드라마를 발견하고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시작돼 벌써 4회를 맞은 끄트머리 국제마을 영화제에 참석한 7명의 외국인 영화 감독들입니다. 마을에선 한창 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드라마로 8mm 필름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우연히 동네 아이들끼리 나눈 대화는 영화의 대사가 되고. 왜 이름을 듣기 싫어할까? 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상상을 해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응?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몇 번의 연습을 거쳐 완성된 장면. Ready? Action! 난 여기에 이름 적기 싫어. 왜? 왜 그런데? 이유가 뭔데? 내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너한테 먹기. 맞아요. 너한테 먹기. 너한테 먹기. 영화 덕분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외국인 감독들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숲길을 걸어보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게 익숙한 감독들이지만 휴전선을 끼고 살아가는 접경지 마을의 모습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It was scary because this area is close to the borderline between North Korea and really? South. Yes. 무서워. Arrived to here, I feel this area is so peaceful and the local people are nice and friendly. And if I talking with point of view of film director, I think this area is suitable for filming and film production. 접경지 마을인 만큼 가끔 이곳에서는 촬영해선 안 된다는 군인들의 경고를 듣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마을의 역사와 특수성을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So I think it makes sense that they have to be careful on whoever they meet, like us. Foreigners, especially, you know, it's not like look like a Korean, because anything can happen, which is from the experience. So, and as long as we, as invited foreigners, people come here, and as long that we respect their against their community here and the military's rules, I think there's no issues. 밤에는 더 많은 인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야시장을 찾았는데요. 오늘 7개국의 감독님들이 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 임시 스크린을 설치해 주민들과 함께 출품작을 감상하면서 여름밤을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인제 방문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아시는 분이 이 인제의 좀 깊은 인상을 남겨주시면 한번 또 게임도 할게요. 환호성을 좀 크게 해주면은 이번에 대한 깊은 인상이 남지 않을까. 4박 5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제 여행. 감독들은 마지막 날 밤 늦게까지 마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추억을 다졌습니다. Best feeling. It's a good photo, seriously. Oh, this is champion. 각기 다른 환경, 역사에서 자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한국의 접경지 마을이 되찾은 일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들. 이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건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거란 확신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이분들은 역사적인 이 마을에 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감을 받아서 창작으로
발전될 것이고 이 역사와 전혀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또 공감하는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통일전망대 김윤미입니다.